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전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인들을 격려하고 미술작품 판매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김은별 기자입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전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선물전에는 장애예술인 100인의 작품 200점이 전시되며 전시된 작품은 작품당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날 전시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러 국민들이 장애예술인의 재능과 열정이 담긴 작품을 누리고 즐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